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창가해전교회 근사 이일선입니다. 오늘 천심은 철야 정성 시간에 부족한 저를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의 은사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입교한 것은 14년 전인 2007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공공근로를 하면서 꿈과 같이 너무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우연히 팔뚝교회 앞에서 세계 기독교 신령 회패라는 간판을 보는 순간 영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저의 숙명이고 정해진 원칙대로 살아가려면 참 만만치 않겠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한 뼘의 땅도 없고, 직업도 없고, 한자였던 남편의 불행 생활은 30년이나 계속되었으며, 2017년 10월 24일, 남편이 낙상으로 쓰러지면서 기흉이 생겨, 가슴에 세 개의 구멍을 뚫고, 다섯 개의 물통을 가슴에 뚫은 호스로 연결해 달았습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건지기 위한 사투를 벌이다가 100일 만인 2017년 12월 24일 남편은 성하했습니다. 그 100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간병했던 저는 깊은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현재의 기억력이 떨어지고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으며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저는 제대로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후 살아남은 제가 해야 할 일은 430대 조상 회원과 축복을 마무리 짓고 430가정 종족 복귀를 완료하여 천부에 등재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땅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땅도 개간하고 주위의 여건을 활용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창 땅이나 저나 땅은 저나 남편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타양입니다. 그저 청정한 곳이라면 남편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 노력하면 살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온 것입니다. 칡도 캐어서 접을 내서 팔고 민속촌으로 가서 주위에 있는 가게에서 팔고 남은 것은 나누어주고 대신 주문을 받아 주도록 유도했습니다. 칡은 도로공사하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매일 계란에다가 참기름 치고 커피를 끓여다 드렸더니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칡을 주워와 다려서 팔았습니다. 또한 아미산 꼭대기에 있는 고사리 밭으로 새벽이면 가서 길을 만들어 가면서 따오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고사리 딸때 독사가 올라와서 기절할 정도로 놀란 일도 있고, 내일은 절대로 이 산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다음날은 다시 또 산을 올랐습니다. 인적 기반이 없든, 경제 기반이 없든 저는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집 일을 하거나, 산으로 가서 산나물 등을 채취하면서 돈을 모아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2019년, 2020년 관절염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430 가정 축복과 천보 등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개간한 밭의 작물은 물론이요. 제가 사서 작물을 재배한 땅의 밭까지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방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는 것입니다. 인적인 기반이 없고 타향이었던 저는 거기서부터 참가정 운동과 더불어서 입회 원서를 받고 평화애원 가입서를 받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천보 등재는 사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입니다. 제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 어려워서 SNS 활동을 통해 원리 말씀과 영상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내고 있으며 원리 강론 책을 주문하여 나누어 주고 훈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순창군 평화대사 협의회 회장으로서 순창군 대국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간내 10개 면과 1개 업의 일정과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선 인계면은 교육을 실시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면은 연기가 된 상태이고 8등면은 11월에 쌍치면은 추석 전으로 대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일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늦게 입교한 제가 청평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조상현 축복을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빨리빨리 서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3년 계획을 세워서 밭에서 일하는 것이나 물건을 판 모든 돈은 저축하여 조상회원 축복에 쏟아붓고 반개 회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보글을 드시고 몰살했다고 들은 고모님 일가족을 회원할 때는 나머지 일을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돌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공중으로 솟아 올라 수로에 박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가락 하나 다친 일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사방을 향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입회 원서를 받으러 가던 마을이 지금 생각납니다. 순창군 풍산 상죽 마을이었는데 그 앞에 마을 앞에 도착하자마자 오토바이가 뒤로 넘어져서 저는 도로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왼쪽 다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살갗이 떨어져 너덜너덜해져서 동네 사람들이 흐르는 피를 보고 119에 신고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뼈는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입회 원서를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중단된 일은 없습니다. 천보 등재 후 제가 할 일은 믿음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타락으로 야기된 복귀 선민은 교육과 투입으로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상대로 청평 수련과 성지 답사, 자녀들의 유대 강화를 목표로 준비는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시기는 정확하게 지금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려워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과 조국 통일 그리고 기독교 기반이 깨어나기를 기원드리고 있으며 믿음의 자녀 43가정의 명단을 작성하고 매일 호명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 재산을 쌓아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톱이 깨어지도록 땅속에 눈물을 뿌리며 농사지어 만든 기반들은 오로지 뜻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저는 목숨을 연명할 만한 먹을 것이 있다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는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남북 통일과
후대를 위해 공적인 일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입할 것입니다. 인적 기반이 없어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한 생을 마무리 지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앞날은 남은 생애 동안 제가 가야 할 숙명적 노정을 쉼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꿈을 우리의 후손들이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축복 가정들이 천보에 등재되어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가 안착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